자기 왔어?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평생 당신 먹여 살릴 자신도 없고, 나도 이제 내 살길 찾아가고 싶어.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여보, 그동안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번 책 정말 잘될것 같아. 그딴 식으로 한번두번 하면서 평생 나한테 빈대붙으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이거 나 이렇게 살다가는 미쳐서 돌아버릴 거야. 당신은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무식한 여편 애야. 무식한 여자랑 뭐하러 살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여보. 이런 날도 늦는구만. 그래, 오늘부로 남는 데니까 내가 참는다 참어. 여보세요? 여보! 여보! 명색이 은행원이 계산이 틀린다는 게 말이 돼? 아, 10만 원짜리 수표랑 100만 원짜리 수표도 구별 못하냐고. 죄송합니다. 아, 맨날 죄송하다면 다야? 또한번 실수하면 심할 수 있을 각오해. 알았어? 네. 가봐. 그래도 김주희 씨가 우리 지점의 꽃 아닙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요. 꽃? 맞네. 앞으로 김주희 씨 별명은 개나리야, 개나리. 아, 왜 봄인지 가을인지 정신 못 차리고 피는 개나리 있잖아. 뭐 개나리? 아, 진짜 열받아. 야,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 안 되는데. 왜? 약속 있어? 한국 서점에 가봐야 돼. 작가와의 대화가 있거든. 작가와의 대화? 야, 그런 데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내가 쏠게, 응?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가자. 거기 갔다가 한잔하러 가면 되잖아. 저기다. 아, 저쪽에 있다. 자, 지금부터 최인철 작가님과 팬들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 보통 작가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쓴다는데 극중 주인공과 작가님도 닮으셨어요? 글쎄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매미가 되기 위해서 군뱅이로 지내는 세월이 7년입니다. 제 등단이 좀 늦었으니까 그렇게 치자면 매미가 절 수도 있겠네요. 좋아하는 작가분은 있으세요? 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자유로운 영혼을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행복이란 모든 불행을 살아내는 것이요. 빛이란 온갖 어둠을 응시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자연적인 존재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책 매미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야, 너도 질문 하나 해봐. 예. 매미 연구는 얼마나 하셨어요? 예. 매미 행하는 책 아니에요? 좋은 지적하셨네요. 안 그래도 이 책을 쓰면서 매미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한 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었거든요. 머리 아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행복이란 모든 불행을 살아내는 것이요. 빛이란 온갖 어둠을 응시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자연적인 존재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저 최인철 작가님 맞죠? 어머. 아, 매미 질문하신 분? 아시겠어요? 아, 근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적금 통장 하나 만들려고요. 저 적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고 오셨어요? 글쎄요,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하나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아이, 알아서 하나 만들다니요. 저 점심 식사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선생님 같은 자유직업자분은요,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정기적금보다는요,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시키는 자유정기적금이 훨씬 좋아요. 일을 참 잘하시나 봐요. 예? 아, 아니에요. 맨날 실수투성이라 혼나는걸요. 별명도 개나리예요. 개나리요? 왜 기상이변 때문에 가을에도 정신없이 피는 개나리들 있잖아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왜 웃으세요? 귀여워서 그래요. 개나리 꽃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희망이에요. 시인 구상은 초토의 시에서 개나리를 이렇게 노래했죠. 환자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본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덧 접어든 골목길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 수북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잡다. 기운 내세요, 개나리 아가씨.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그건 팬으로서 기본이죠. 아유,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건강에도 안 좋게 왜 라면을 드세요? 아니, 이게 다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괜찮은데. 아. 오늘도 최 작가님이랑 데이트야? 응. 먼저 갈게. 왜 이래 진짜? 너야말로 왜 이래?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남자 생긴 거야? 내가 누굴 만나든 당신이 무슨 상관